미소입니다. 3월 하면 떠오르는 기념일 딱 아시죠?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하면은 여성분들이 콜릿을 받는 그런 날인데, 그래서 라이트 브라더스가 3월달 화이트데이를 맞아서 여성 라이더분들이 타기 좋은 로드 자전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초콜릿이 아니라 자전거 선물이 대세죠? 안 돼. 내 생각인가? 그럼 여성 라이더가 타기 좋은 여성용 로드 소개를 위해서 제가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라이트 브라더스에서 키는 작지만 아주 파워풀한 라이딩을 즐기는 보아라 고디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아, 우리 아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라님이 그 라이트 브라더스 첫 출연이 아니고, 여러분 쇼츠 보시면은 1분 러브픽에 또 출연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라님은 네. 자전거는 몇 년 차? 올해로 이제 9년 차 됐고요. 로드만 타시는 거예요? 로드 말고 미니벨로도 있고, 픽시는 아니고 프리휠이 구성되어 있는 그냥 싱글 자전거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라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저는 지금 큐레이션 팀에서 큐레이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자전거는 타고 싶은데 어떤 자전거를 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105나 소라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 이 두 가지 모델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추천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전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약간 자전거 박사? 그러게 살짝 무리는 있지만 그러려고 조언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조언자. 아라님 키가 혹시 실례지만 몇? 156cm입니다. 156. 여성 라이더로서 키가 작아서 힘들었던 순간? 저 브랜드 자전거 한번 타보고 싶다, 완벽한 수평탑을 가진 이쁜 자전거를 가지고 싶다라고 확고한 취향을 가지신 여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선택할 수 있는 자전거 사이즈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에요. 보통 이제 사이클링이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여성 라이더보다 남성 라이더 위주의 제품이 또 생산이 되다 보니까, 진짜 저거 정말 이쁜데 타고 싶은데 그러면 라이더를 안 맞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멀어. 근데 요즘은 또 여성 라이더를 위해 한 자전거가 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키 작은 여성 라이더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여성용 로드 입문급, 중급, 그리고 상급까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 라브인증 자전거는요, 입문급으로 추천드리는 여성용 로드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는 리브 랑마 어드밴스드 1 모델인데요. 리브라는 브랜드가 여성을 위한 브랜드잖아요. 리브 브랜드만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랑마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이언트의 TCR 여성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운드 모델의 어필뿐만 아니라 평지에서도 좋은 반응성을 보여주고 레이스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가진 제품. 여성용 브랜드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품 구성도 여성분들의 좁은 어깨나 넓은 골반에 맞게 이런 부품들이 여성분들에게 적합화된 부품으로 장착된 게 또 특징인데, 사실 지금 이 자전거를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자전거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려고 데려왔는데, 프레임도 카본 프레임이고 구동계도 지금 울테그라예요. 입문급의 자전거 맞나요? 추천드리는 이유는 울테그라 중상급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 카본 프레임이라 조금 더 가격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170만원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좋은 상급의 구성을 타고 싶다라고 하시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입문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만원 언더가 아니라, 내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제대로 된 더 좋은 구성의 자전거로 시작을 하고 싶은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추천하는 입문급 자전거고요. 그러면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정말 상태가 엄청 좋은 자전거였어요. 보기에는 스티커가 좀 붙어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정말 미세한 것까지 일일이 붙여놓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신다면 주행을 진짜 안 하신 것 같죠? 시마노의 울테그라급 구동계가 장착이 돼 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성 라이더분들일수록 좀 더 중상급 이상의 구동계를 쓰시는 게 좀 더 컨트롤하기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손도 좀 더 작고 이제 컨트롤하기 이제 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레이크 제동력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변속할 때도 힘이 확실히 좀 더 덜 드는, 아무래도 변속이 좀 더 부드럽게 잘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쓰기에는 사실 중상급 이상의 구동계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휠을 보니까 프레임 디자인이랑 같은 디자인이 된 걸 보니까 순정인 것 같아요. 알루미늄 휠셋이 지금 장착이 돼 있는데 입문자분들이 알루미늄 휠을 쓰면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데 크랙의 걱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쓰실 수가 있고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 날씨 영향을 절대 받지 않아요. 비가 와도 제동력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타이어를 잠깐 보는데 이 타이어가 튜블리스죠? 네, 맞아요. 자전거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또 펑크 나면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모르잖아요. 제일 많이 당황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죠. 펑크에 강한 튜블리스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돼서 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36 사이즈로 좁은 사이즈의 핸들바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주행하실 수 있는 자전거예요. 이 자전거는 2X 스몰이고 키는 140 중반에서 150 중반에 아주 키가 작은 여성분들도 커버가 가능한 사이즈인데요. 어떤 분께 추천드리면 좋을까요? 약간 슬로핑이 들어가 있어요. 네. 슬로핑이 들어가 있으면 어필에도 굉장히 편한 자전거라서 키 작은 여성분들 중에 이제 어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입문급이지만 높은 구동계로 한 방에 좋게 시작을 하고 싶다, 나중에 나는 카본 휠도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어, 그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중급자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두 번째 라브인증 자전거입니다. 스페셜라이즈드 타막 SL7 콤프 모델입니다. 지금 스티커가 많이 안 보이는데 2022년식 최신식의 자전거인데요. 올라운드 레이스 바이크 모델이에요. 올라운드지만 강성도 가지고 있는, 클라이밍이랑 스프린트가 공존하는 레이스에서도 하나의 자전거로 그 두 개를 모두 다 만족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팍팍 드러나는 제품입니다. 거기에 경량까지 모든 것을 갖췄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기존 타막 SL6보다 향상된 에어로 성능으로 가볍지만 빠른 반응성과 주행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행 상태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되게 깨끗해요. 되게 깔끔한 상태고, 일단 이 자전거는 카본 프레임이죠. 구동계는 지금 SRAM 라이벌 무선 구동계가 장착이 돼 있네요.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손목이 꺾이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무선 구동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가락으로만, 그렇죠, 새끼 손가락으로 해도 돼요. 손가락으로만 변속해도 된다는 거. 그럼 여성분들이 더 훨씬 수월합니다. 요거는 12단이고요 아무래도 기어가 한 장 더 있다 보니까 기어비가 좀 더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르막에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스프라켓이 지금 제일 큰 게 36T예요. 이 정도면은 진짜 막 엄청난 오르막에서도 네. 가볍게 갈 수 있겠어요. 네. 이 자전거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네요. 유압식으로 대부분 브레이킹이 되기 때문에 케이블 안에 들어있는 오일이 밀어줘서 로터를 잡아주면서 제동이 되다 보니까 부드럽게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체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분들이 디스크 브레이크를 좀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전거 역시 핸들바가 되게 컴팩트해 보여요. 36 사이즈인 것 같은데 여성 라이더분들에게 적합한 특화된? 네. 그리고 이 안장도 엄청 편안한 거 들어가 있네요. 국민 안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요 지금 44 사이즈고요 150 중반에서 160 초반까지 타실 수 있는 자전거예요. 이 자전거 어떤 분께 추천드릴 수 있을까요? 에어랑 평지 다 가져야 되는 욕심이 있으신 분들, 기존의 기계식 구동계를 사용하시다가 무선 구동계로 장착이 되어 있는 완차를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 새끼손가락으로 변속하고 싶으신 분들, 새끼손가락으로 편하게 변속하시고 싶으신 분들. 세 번째 라브인증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는 정말 최상급의 여성 라이더를 위한 상급 자전거인데요. 캐논데일의 슈퍼6 에보 하이모드 모델입니다. 18년식 모델인데 그 18년 당시에 프로 선수들한테도 엄청 극찬을 받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싱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탑튜브가 아주 완벽한 수평은 아니지만 예쁘게 디자인이 빠져 있는데 또 크롬 데칼이 굉장히 또 예쁘네요. 이 자전거가 굉장히 가볍다고 들었어요. 3kg대로 경량 바이크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전거 프레임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기본적인 다이아몬드 형상을 네. 하고 있고 클래식한 원형 튜빙으로 심플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자전거라고 할 수 있어요. 스티커 찾아보세요. 이거 스티커 없습니다. 제로 없습니다. 이 자전거는 아예 새 건가 봐요. 주행을 안 한 새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하셨던 주인분께서는 네, 이 자전거를 전시만 하셨나봐요. 품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일단은 이 프레임은 굉장히 초경량의 카본 프레임이고 구동계 역시 시마노의 듀얼아이스 DI2 전동 구동 방식이고요. 아까 울트그라 봤던 것보다 훨씬 레버가 컴팩트해요. 이 자전거가 또 최상급이다 보니까 실력이 좋은 여성 라이더를 위해 만들어졌나 봐요. 이 기어비를 보니까 미드컴팩이 달려있습니다. 네. 미드컴팩 기어비의 장단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체이닝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평지에서 더 파워풀하게 타실 수 있고요. 예전에 미드컴팩에 크랭크를 썼었는데 평지는 진짜 좋아요. 근데 약간 아무래도 오르막에서 제일 가볍게 했을 때 조금 무겁긴 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 있으면은 좋을 기업인 것 같아요. 파워풀한 라이딩을 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 카본 휠, 마비게 코스믹 프로 카본 휠인데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경량 프레임과 요 평지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카본 미들림 요 구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타이어도 튜블리스라고 하네요. 저 솔직하게 진짜 이건 솔직하게 이게 피직 안타레스라는 안장인데 남성 라이더들도 토하기 힘든 그런 안장이에요. 호불호 굉장히 많이 갈리는 안장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저라면 이 자전거를 구매를 하고 안장부터 바꿀 것 같은데 많이 아쉽습니다. 이 자전거도 역시나 444 사이즈인데요. 키는 150 중반에서 160 초반까지 타실 수 있는 여성 라이더를 위한 자전거입니다. 이 최상급의 레이싱 바이크 어떤 분께 추천드릴 수 있을까요? 레이싱 머신의 자전거인 만큼 최고의 퍼포먼스를 원하는 라이더분들이나 슬로핑을 용납할 수 없는 분들 취향이 확고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저희 오늘 라브픽에 출연해 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기장녀분들을 대표해서 이제 작은 사이즈의 자전거를 이렇게 좋은 기회에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라브에서 상담을 하실 때 여성분들은 꼭 아라님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라브 라브 라브